네, 그럼 저는 이제 이민생활사 박물관 구경을 마쳤어요. 네, 구경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월미공원을 좀 이제 한 바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어요. 뭐 일단은 여기 아 둘레길 전망대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여기 있네. 여기서 올라가는 게 있네요. 그럼 바로 올라가야지. 네. 오, 시간 좀 줄일 수 있겠는데? 좋았어요. 네, 여기가 이제 전망대로 올라가는 그 이민사 박물관에서 전망대로 올라가는 최단거리. 아마 여기가 박물관 길인 것 같아요. 네. 길 이름이 박물관 길이래요. 그래서 계단 개수가 104개. 네. 헐, 수명이 6분 56초 늘어날 것 같진 않고요, 저는. 네. 지금 요 아래로 이민사 박물관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 계단으로 해가지고 여기 월미산 둘레길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왔어요. 저는 이쪽 길로 해가지고 일단 바로 전망대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바로 전망대로 올라가서 구경할 수 있는 거 일단 다 구경하고 내려올게요. 그 순서가 맞는 것 같아. 네. 네. 지금은 다시 계단을 만났어요. 여기가 이제 전망대 쪽으로 조금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라는데 한 계단이 한 247개라길래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당장 계단이 끝이 안 보이네요. 네. 지금 잠깐 언덕길이 있고요. 자, 이 언덕길을 거쳐서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저 앞에 계단 또 있어. 네. 와, 난 예전에 남한산성 갔을 때 생각난다. 아, 그때는 아, 그래도 그때는 뭐냐 신입BJ 한 분 막 맞은편에서 오고 있어서 그때 막 되게 반가웠었는데 BJ끼리 만나가지고. 네, 여기는 월미도 달빛 전망 카페라고 하는 거죠. 마르 실버 카페. 저 4층에 올라가면 실버 카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2층이고요. 네. 네. 저는 내려가서 마실게요. 여기서 마셨다가는 왠지 여기서 더 페이스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전 지금 가야 될 곳도 몇 군데 더 있기 때문에. 네. 이 전망대 주변 이렇게 사실 이 전망대 주변 다 나무여가지고 잘 안 보여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고요. 그 다 보이는 데는 다른 곳에 따로 올라가야 돼요. 네, 일단 저기 실버 카페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알아두세요. 참고로 여기는 21시 50분까지 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이 월미도 이 뭐냐 이 둘레길이요 23시인 가로등 끝나고 들었거든요. 절대 내가 그 시간에 걸어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여기 이제 월미도가 이제 시민들에게 그 반환된 그 시점에 세운 그 비석이네요. 네, 그래서 월미도 역사, 월미도의 그 역사도 네,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아까 제가 이쪽 길로 왔고요, 전망대. 이쪽 길은 이제 그 뭐냐 이쪽 길은 뭐 나름 제가 이따 좀 나중에 갈 거고요. 그 저쪽 정상 먼저 갈게요. 이따가 절로 내려갈 거예요. 네. 계획을 바꿔서 이쪽 먼저 올라왔어요. 이쪽은 이제 포대가 있네. 네. 포트리스 요새가 있죠. 자, 여기 정상까지 올라오면요. 네, 포문이 하나가 있네. 왜 대포가 한 문밖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이쪽 정상은 네 이렇게 있어요. 그 예포, 예식용 대포. 네. 그래서 그 한 막 군함 뭐 이런 걸 입항할 때 의례식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공포탄을 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천 최고 백성, 백선 뭐 이런 예보네요. 예쁜. 그 뭐냐 군대 인사 때 대통령한테 그 격리할 때도요. 그 대통령께 대한 받들어총 그 자세로 거기서 이제 그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람 네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그 예포 쏘잖아요. 한 1분 동안. 네, 격리 시간이 1분이 넘어가죠. 거의 2분이죠. 하여간 뭐 그런 것처럼. 네, 나랑 결혼해줄래? 넌 무슨 결혼할 사람도 없다 임마. 네, 저기 흐릿하게 보이는 다리가 인천대교, 그리고 저기 아파트 많이 보이는 데가 영종도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다리가 영종대교, 저기 아파트 많은 데는 청락. 네, 그리고 저기 저 멀리 그 저기 김포 쪽까지 보이는 건가? 그건 모르겠고, 여기는 네, 공단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 그 시내 쪽 항구가 있고, 저쪽 뒤에는 이제 송도국제도시, 그리고 네, 인천 남항 여기 있죠. 뒤에 인천대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놀이기구 보이는데 월미 테마파크. 네. 낭만 이런 거 1도 없고요. 아니 뭐 저 결혼할 사람도 없는데 뭐 나랑 결혼해 줄래? 여기 뭐 프로포즈하는 정상이야? 네. 결혼할 사람 없으니까 내려갈게요. 언젠가는 누구랑 같이 오겠지. 같이 올 일이 있을까? 좀 내려와 보니까 이 기존에 탄약고 썼던 곳을 쉼터로 바꿨네요. 원래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군부 군사기지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탄약고가 있는데, 그쵸, 내가 이제 탄약대대 출신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이 탄약고를 몇 번은 들어갔다 왔겠지. 뭐 근데 이 탄약고 안에 보면 뭐 그냥 뭐 사진전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쉬다가 나오면 되는 그런 탄약고예요. 뭐 내가 뭐 군사특기가 2911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제가 그 전통공원 이쪽 다이렉트로 내려왔어요. 지금 집단을 집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정원이에요.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이 정원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데 그냥 네 매점이 양쪽에 있네. 어쨌든 저는 여기만 둘러볼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빨리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저기 올라갈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 네. 여기는 이제 해군 제2함대 사령부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첩보부대 충원탑도 저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제2함대 사령부는요, 그 1999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로 계속 이곳 월미도는 그 이제 군사 기지가, 해군의 기지가 있었던 곳이에요. 해군의 기지가 있어서 일반인들한테 개방이 안 됐던
하지만 이제 유원지는 좀 월미도 유원지가 좀 먼저 생겼었죠. 그러다가 이제 1999년에 이제 해군 이함대 사령부는 이제 지금 평택항으로 갔어요. 평택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그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월미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개관 그 완전 전면 개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속 그 월미도 성벽이 있는 이유가요. 이제 월미도에 행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고려 아니, 조선 효족 때 병자호란 이후에 행궁을 이제 강화도로 가는 길을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여기 월미도 행궁을 그 만들어냈죠. 그 이제 김포대로가 그 48번 국도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월미공원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월미 문화관인데 여긴 전통문화 전시 체험장? 그냥 전통생활문화 궁중문화 이런거 있네요. 그래서 여기 월미문화관 잠깐 들어갔다 갈게요. 네, 수신재가의 공간이라고 하네요. 네, 한글로 뜻 다 나와있어서 수신재가라고 읽은거고요. 자, 이제 그 이제 출산이 나오죠. 조선시대에는 뭐 아들을 못 낳으면 막 칠거 지약 한 가지 어겨렸다고 막 쫓겨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임신할 수 있는 기간에 헤아린 교육비를 받고 그리고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가를 그 미리 알아봤다고 해서 결혼한 다음에 신랑한테 이제 그 서방님 그 오늘이 길일이어요 해가지고 네 MT를 간다는. 네, 그래서 이제 금줄을 달아요. 금줄을 닿는데 이게 금줄 그리고 여기 숯 이 숯덩이 넣는 거는 이제 그 이제 중간 부정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고 중간 좀 처지게 치면 아무나 출입 금지라는 뜻이고 그리고 네 남자면 이 고추 그리고 여자면 이 생솔가지 네 이렇게 섞는다 그래요. 아들이면 고추야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상 차림하면 그쵸 뭐 붓, 벼루, 뭐 무명실, 국수, 책 뭐 과일, 뭐 떡 이런 것도 있는데 돈이 없네? 원래 여기 그 돌잡이 할 때요 내가 알기로는 이 돌잡이 할 때 그 돈도 올려놓는 거 알거든? 그 다음에 이제 서당 다니고 이제 관례를 치르죠. 그 관례를 하고 그 계리를 하고 뭐 이런 행사를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고급 성분을 수업을 하죠. 그래서 향교 글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결혼식 체험을 할 수 있게 뭐 옷이 있는데 뭐 같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닭 두 마리 있고 네 여기 상 차려서 술 한 잔씩 마시고 신랑하고 신부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환갑 만 60세가 될 때 환갑이죠. 근데 요즘은 환갑 때 이렇게 막 크게 잔치 안 해요. 요즘은 환갑 때도 다들 은퇴를 안 하기 때문에 예. 뭐 그래요. 요즘 환갑 때도 은퇴 안 하잖아. 그래서 여기 막
솔직히 근데 난 여기 이렇게 막 견과류 떡 이렇게 차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눠주고 먹어야지. 안 먹으면 솔직히 장식이잖아. 여기 있는 반찬들이나 좀 먹겠지. 오, 신선로. 저 고급 안주죠. 약밥 있고, 떡국. 네. 굉장히 고급 음식들이 꽤 있어요. 네, 여기는 치국 평천악 공간. 네. 궁중음악 뭐 이런 거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얘가 이제 그 대전이죠. 그 왕의 집무로 보는 그 대전. 대전이고. 그리고. 그 유명한 수라상이야. 전설의 수라상이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보조반찬이에요. 여기는 보조반찬이고요. 막 육수도 있고 달걀도 있고 참기름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밥하고 국하고 숭늉이 따로 있고. 여기 이제 메인 디시. 여기가 메인 디시. 쩔죠. 네. 그래서 보통 왕은 그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는 못 먹어요. 그리고 이거 먹고 뭐냐 다 됐느니라 상을 물려라 하면 남은 거 이제 수락관에서 다 먹어야지. 자, 궁중 음식. 네. 참 별의별 게 많이 들어가요. 12첩반상이라고. 그래서 뭐 이런 어숙채 뭐 이런 것도 있고. 별의별 다 싸먹어. 연저육. 약간 이거는 그 수육이죠. 돼지고기 수육. 그리고 대하구이. 연게찜구이. 닭. 그래서 뭐 그냥 별의별 거 다 엄청나게 먹는 거야. 엄청나게 먹고요. 그리고 내명부의 품계. 내명부 중전이 있고요. 그리고 빈부터는 품계가 있어요. 정일품. 근데 이제 숙종 때 법이 바뀌어서 이제 비는 왕비에 책봉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후궁은 종사품까지 있고요. 여기 세자비, 세자빈도 종사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오품부터 구품까지, 종구품까지 상궁녀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궁들은 다 정오품이 상궁들 중에서. 상궁들 중에서 사실 이제 제일 짬밥 1등이 제조상궁이죠. 중전 옆에 있는 제조상궁. 제조상궁이 중전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상궁들도 다 서열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뭐, 보통 우리가 나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거기도 다 그 서열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보통 승은을 입으면 특별 상궁이 되고요. 승은을 입으면. 그리고 승은을 입었는데 뭐 승은을 입고 이제 품계 첩지를 받게 되면 이제 여기 후궁급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임신을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은 경연에 나가고 세이자는 서연에 나가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사실 경무가 빡세잖아요. 왕도 경무예요. 그 아침 5시에 빰빰 빠빠빠 하면 야 군대가 6시에 일하는데 왕이 5시에 일어나. 아 지금 11월이라 6시 반에 일어나지. 네 5시에 일어나서 그 우더른들 데뷔한테 문화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침 6시 그래서 일단은 기상을 해가지고 문안 인사를 시작을 하고 그 아침에 공부 아침 공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아침 식사를 하고 조회를 하죠. 그리고 그 정식 조회는 그 도성에 있는 문물백관이 다 참여하는 거고요. 약식 조회는 그냥 뭐 좀 뭐 도승지 정도만 불러가지고 도승지 정도만 뭐. 그리고 이 정오 토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신료들 각종 신료들 만나서 면담하고 그 다음에 역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나란히라는 시간대야. 오후가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공부하고 저녁 먹고 뭐 야간 직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다시 또 문안인사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침을 하는데 그 여자 관리를 해야 돼요. 왕손의 출산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실 왕은 이 시간에 취침을 한다고 해도 하루가 끝난 게 아니야. 그 이제 뭐 중전이 있고 그 후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궁들이 뭔가 기릴이야. 날짜에 맞춰서 가서 해야 돼. 왕자를 낳아야 돼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정전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이거는 그냥 그림이고요. 하여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예나 지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뭐 피곤한 건 피곤해요. 하나 부러운 거는요 많이 먹어. 이거는 되게 개부럽다. 나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규방다리에 특별전이 열리고 있어요. 네, 특별전이 열리고 있고 규방,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 규방에서 다리에 차를 이제 마시는 그런 예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가나하지요? 네. 할 일이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제 아낙들이 밖으로 잘 못 나가니까 행동이 규제가 되니까 결국 이제 방에서 약간 공을 들여서 차를 마시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화기 이전 그 금관가에서 처음으로 차를 마신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차를 마시는 건 약간 좀 불교 문화 쪽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민층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 홍차 이게 유럽에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방이 생기게 되지. 다방 커피 이제 고종이 가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양탕국, 뭐 가베차. 네, 거다 이제 스낵 디저트를 같이 주게 되죠. 그다음에 뭐 인삼차는 모르겠고 보리차, 되게 우리 동서보리차 이런 거 되게 많이 마시잖아요. 물 대신에
물이 참 많이 녹여가지고 막 많이 마시기도 하잖아. 그 유자차 슬라이스 설탕 꿀에 재고. 요즘은 유자차 말고도 뭐 사과청 이런 것도 막 만들죠. 자몽청 뭐 이런 거, 매실청 막 이런 거 다 만들죠. 저는 나중에 독립해서 살면 사과청 만들어 보고 싶어. 사과차 한번 마셔보고 싶어. 녹차, 중국과 인도, 그린티죠. 자, 그 물을 식히는데 쓰는 그릇. 식히는 그릇도 있어요, 물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찻잔 따르고 그 그래서 가로차 거품 낼 때 쓰고요. 그 거름망 쓰고 달의 정신. 차. 되게 뭔가 단아한 자세. 차를 마실 때는 뭐 되게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겠죠. 저는 커피가 좋아요. 근데 저는 커피가 좋고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는 차 보관함 이런 거. 아 이게 다 포구나. 보이차. 자 다기 세트. 야 이거지. 네. 네 여기는 이창호 경사하고 오진석 경감. 그 해양 경찰로서 헌신하신 분들의 흉상이 있네요. 네. 그리고 자, 이 자리에는 이제 그래서 해양 경찰 배가 한 척 여기 네, 기증이 됐네요. 네. 굉장히 큰 배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막 그 물쇼가 막 있었는데 지금 아까 내가 내려오면서 아마 운영시간이 끝났나봐요. 그렇구요. 네. 그리고 여기 월미도 이 자리는요 그린비치 인천상륙작전의 상륙지점 중에 하나예요. 그 적색지점은 아까 그 인천역에서 월미도 갈 때 그 지점에 하나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제 청색해안 블루비치 거기는 이제 송도. 네 저는 이제 드디어 이 월미공원을 다 돌았어요. 그리고 월미공원 다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곳은 하나 이제 문화거리 한번 좀 돌고 그리고 이제 문화거리는 그냥 아마 구경만 하고 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시각이 지금 16시거든요. 나 오늘 여기 지금 월미도에 12시부터 왔어. 벌써 4시간 지났어요. 벌써 4시간 지났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 좀 이제 문화거리로 나가서 그래서 일단은 그 월미도 저기 바닷길 한번 좀 둘러보고 그리고 아마 탐경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조금 남거나 근데 막히면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외곽순환고속도로 타고 갈 거거든요. 그 경기순환버스로. 일단은 구경을 하다가 다갈게요. 저는 이제 그 월미도 버스 타고 이제 지나서 이 월미도 이제 그 문화거리로 나왔어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월미도 바이킹 그리고 디스코 팡팡 있죠.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저 바이킹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볼까요?
아, 저기 디스코팡팡 올라가는 거 봐. 디스코팡팡 올라가고 지금 바이킹 저거 점점 지금 강도를 올라가고 있죠. 네. 디스코팡팡 지금 잠깐 이제 DJ가 드립치고 있고, 네, 저렇게 드립치죠. 바이킹 저거 점점 올라가. 저거 지금 그냥 아직 쉬고 있는 시간대라 아직 그냥 저렇게만 돌리고 있나봐요. 어쨌든 나는 저거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네, 여기는 이제 여기가 그 머이미도가 있어요. 그 머이미도에서 영종도 인천공항까지 가는 그 배를 여기서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그 운하거리에요. 그 바닷길. 그리고 지금은 저기 이제 여기로 모노레일이 그 다니는데요. 저거 원미 바다열차 지금 올해까지는 6,000원에 탈 수 있다는데 내년부터 8,000원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솔직히 나는 그 과연 그 바다열차가 8,000원을 내고 탈만한 가치가 있을까는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여기는 이제 호수공원처럼 노래하는 분수대가 있어요. 노래가 나오는 그런 분수대가 있는데, 네, 겨울 동안은 가동을 안 한다네요. 네, 영종도가 진짜 가까이 보여요. 여기서 배를 타고 영종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월미도하고 영종도를. 네, 그래서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모노레일, 네, 월미 바다열차. 솔직히 좀 정말 거품 오브 거품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저기 인천대교, 그리고 저기 영종대교가 있죠. 네. 참 근데 인천대교 여기서 보니까 진짜 길다. 제가 아직 인천대교를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네, 여기는 네, 서해바다 바닷물. 그렇다고 뭐 제가 여기 바닷물에 들어가 볼 건 아니고요. 낚시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여기 밑에 더러워요. 그리고 여기 지금 펜스 쳐져 있긴 한데 그 여기 이제 빗물 때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아마 그 따개비? 뭐 그런 거 여기 다 붙어있나 봐. 근데 저런 저기 그 펜스에 붙어있는 거 따먹으면 안 돼요. 저기 아마 녹 쓸어있을 거야. 염분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되게 평화로운 수요일 오후에 월비도 바다네요. 네. 네, 사실 저는 오늘 이번에 그 인천 상륙 작전과 관련된 컨텐츠를 찍을게요. 사실 저는 이거를 그 서포터즈 기간 내에 끝내고 싶었어요. 그 제작 과업 기간 10월 안에 이걸 끝내고 싶었는데, 원래 제가 이제 소녀상 그 투어를 하느라 이제 거기서 솔직히 네, 힘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 거기서 힘을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몸이 이제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지쳐가지고 이 인천 상륙작전 관련 이 컨텐츠를 제때 다 못했어요. 뭐 제때 다 못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이 상륙작전 기념관 그리고 이 월미도까지 이 컨텐츠를 이제 다 끝내겠다는 건 이거는 저 자신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작 과업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다시 촬영을 했어요. 다시 촬영을 했고 좀 이번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솔직히 저 유튜브 구독자 수 별로 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달 동안 솔직히 저 손해보고 한 거예요. 좀 손해보고 한 건데 뭐 일단은 뭐 그 정도 제가 좀 희생을 했다는 거를 추진위원회에서 좀 어떻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프리카 TV에서는 좀 지금 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를 알아주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TV는 지난번에 9월에 독립 기념관을 불러주고, 사실 지난밤에 또 편성팀에서 운영자님이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보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할 생각은 있어요. 네. 그러고 사실 이렇게 월미도 딱 바닷가에 왔으면 조개구이에다가 소주 한잔 한 다음에 후식으로 식사로 해물 칼국수를 샥 먹어줘야 되는데 혼자 먹기엔 비싸죠. 그리고 오늘 저는 혼술을 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여기 월미도인데 전 지금부터 3시간 안에 판교까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 여기서 뭘 먹더라도 아마 해물라면이나 좀 먹든 아니면 그냥 편의점 라면을 먹든 아니면 그냥 뭔가 좀 먹고 아마 이동을 할 것 같아요. 해물짬뽕을 먹든 그냥 싼 거 먹고 아마 이동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먹는 거는 나중에 누군가랑 같이 와서 먹든지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제가 장염에서 회복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해산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갑각류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염분 잔뜩 들어간 거, 바다 염분 잔뜩 들어간 거, 바다 음식 못 먹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적당히 배 채우고 아마 인천을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 인천점 앞에 차이나타운도 있긴 한데, 나중에는 차이나타운도 거기도 아마 제가 뭐 누군가랑 같이 갈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뭐 주부음식 먹고 뭐 그러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 관련 컨텐츠 드디어 여기서 마치도록 했어요. 진짜 대장정이었나. 상륙작전 기념관, 그리고 인천 시립박물관, 그 다음에 이민사박물관, 그리고 월미산, 그 다음에 저기 월미 문화관까지 갔다 왔죠. 네, 월미 문화관까지. 와. 그리고 여기 월미도 바닥까지. 진짜 월미도 이번에 진짜 상륙작전 관련해서 진짜 막 곳곳을 다가와 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오늘 이제 다음 저녁 스케줄을 위해서 여기서 바로 판교로 이동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안녕.